자, 편관에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편인, 인성은요, 자격이고요. 이 자격을 갖추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검증. 운에서 오면은 검증이에요. 왜? 운에서 인성운이 오면은 자격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애초에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격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랑 말싸움할 때 항상 걸리는 게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다 인성들이에요. 저도 인성이 있잖아요. 저도 싸울 때 그런 걸 요구해.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부부 관계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뭐 부부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궁합이라든가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때 가장 걸리는 게 저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당신은 결혼도 안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성이거든요. 근데 운에서 왔다는 건 그런 거를 운에서 요구한다는 거고요. 정인하고 편인이 달라요. 얘는 외부, 저 편인은 내부예요. 자, 그러면은 정인은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다는 소리고요. 편인은 외부랑 상관없어요. 나 스스로. 내가 중요해, 나. 나 스스로 검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검열한다. 그 성격 검사 같은 거, MBTI 검사 같은 거 하면 가끔 나올 수 있는 것들, 스스로에게 관대한 편이다. 스스로한테 엄격하다. 이런 것들, 편인은 스스로한테 엄격하다고 체크할 확률이 커요. 근데 편인이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관대하면서 스스로한테 엄격하다고 체크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준이 나한테 있잖아요, 편인이니까. 편이니까. 그래서 임수하고는 조금 운의 방식이 다르게 들어왔어요. 자, 편관이잖아요. 정관 아니에요. 정관에 정인이 들어오면은 아,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편인의 편관이요. 왜 나한테 이런 게? 라고 생각하게 돼요. 말이 달라요. 편관이니까 갑자기 들어온 거고 편인을 달고 왔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살이. 그래서 억울할 수 있는 운이에요. 임수들은 내년에 어떤 일이 터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정당하게 온 거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억울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돼? 자, 이거는 이제 십성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축에서 힘을 얻어요. 금생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수한테는 지원군 같아요. 이운 자체가. 지원군 같다. 계수를 강하게 해주는 운이다. 사실 계수는 기해, 경자, 신축 이렇게 해자축이라는 3년을 갔기 때문에 이 3년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이미 2019년부터 강해져서 왔어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3년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좋은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뒷심이 세지고 전투력이 세지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면은 살을 극복해서 더 강해지고 멘탈도 튼튼해지고 나한테 도움되는 형태의 좋은 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편관은 갑작스럽다는 게 예고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거고, 정관은 예고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계좌 압류를 하기 전에 통보를 해요. 압류됩니다 이러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데 편관은 갑자기 그런 것도 없이 영장 발부 없이 긴급 체포하는 것 같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편관이지만 수의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금생수까지 연결돼서 운을 유리하게 쓸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계유일주 볼 것도 없이 좋은 운이잖아요. 볼 것도 없이 이미 살인상생 강하게 인성으로 순화시켰고 끌어내고 금생수도 되고 충년은 신축년은 목이냐 금이냐 목이나 금이 강하면은 큰 문제 없이 극복하는 좋은 운이라고 했는데 이미 금이 강해졌잖아요. 유축의 삼합적 에너지. 사실 여기에 사화가 빠져 있어요. 그래도 합적인 에너지는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관시킨 형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의 갈등이라고 하지 않아요. 갈등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 계율주는 왜 좋느냐? 합격, 뭐 아니면은 완성, 결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인성이니까. 해오던 공부가 완성이 된다. 공부했는데 이 사례에 이게 안정되어 있죠. 인성이. 합격되더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정되더라. 긍정적인 용어가 마구마구 붙죠. 이미 계유일주라는 것 자체가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계유일주만 그러겠어요? 그냥 편인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검열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뭐를 잘못했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는 게 편인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축토로 갈무리해서 편인으로 꺼내놨잖아요. 천간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운이 돼요. 이런 운에서는 공부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정되는 거죠. 내가 하던 게 바로바로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운에서 자격을 따요, 바로 활용이에요.
자, 우리가 자격을 땄는데 활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자격증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자격증이에요. 누구나 딸 수 있고 많이 따지만 따놓고 쓰지 않는 자격증의 대표를 두 개 꼽으라고 한다면 전 이거 두 개 꼽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급일주가 올해 면허를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 바로 한다고요. 장롱에서 썩을 일이 없다고요. 계급일주가 올해 부동산을 한다, 자격증을 딴다, 쓰인다고요. 살까지 염두해 두고 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롱에 썩을 일이 없다, 올해 자격을 따는 것들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에 만약에 재성인 화까지 있다면은 뭐 틀림없이 올해 한 것들이 결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운이죠. 아주 좋죠. 만약에 장롱 면허가 있는 사람이면은 올해 꺼내 쓰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전에 부동산 자격증 따놨는데, 아, 올해 한번 써먹어 볼까? 부동산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한번 직업을 바꿔볼까? 이런 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주는 오히려 조금 저지르기 좋은 형태의 운이 되고요.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하반기, 상반기에 물론 이제 발동이 걸리고, 이런 운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좋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올바른 형태, 유축으로 연결되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기고요. 청사진 그리기에 딱 좋죠. 그래서 계율주는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운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충미충이 일어났어요.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천간에는 충이 없어요. 충이 없고 지지에서만 충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원리 원칙대로 용어는 정확하게 쓰자고요. 갑경이 있으면 갑경충, 을신이 있어서 을신충. 저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당황했어요. 내가 공부하기로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는데, 이 충이라는 거는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서로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서남북이라는. 천간에는 방위가 없어요. 갑목이 동쪽에 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인목은 뭐 동쪽, 묘목은 정동, 뭐 인목은 동북, 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동동북. 방위가 있어야지 충이 되는 건데, 천간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극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천극, 지지에서만 충이 되니까 지충, 해서 천극지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지에서만 충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미가 충됐어요. 편관끼리 충했어요. 오행적인 에너지를 보면은 그냥 토가 커지는 거고요. 개미일주를 보면은 미토 안에는 을목도 있고 정화도 있어요. 이거를 십성어로 표현하면은 식상생제죠. 여기에서 생은 빼고요. 지지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생을 하진 않으니까 식재가 있다. 그래서 편관이지만은 나름의 자기가 이렇게 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뭔가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충이 와서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변화죠. 보통 일지에 충을 하는 운이 오게 되면은 변화하고 싶어요. 동하게 되고요. 움직이고 싶고요.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큰 게 이사예요. 이사. 이사 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사나 매매, 특히 편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 이사나 매매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동하는 움직임이 생기고요. 더 큰 거는 축토는, 축토와 신금은 개수에게 힘을 실어줘요. 힘. 그러면은 직에 대한 갈등이 크게 일어나요. 이런 운에서 누가 와서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할래? 이러면은 거의 이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미토는 나한테 힘을 주는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축토가 오니까 힘이 생기고 전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축년에는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요. 이런 면에서 잘못하면 상사랑 한판 붙을 수도 있어요. 직에 대한 갈등이나 변화가 커지는 거고요. 심지어 이게 축토가 신금을 달고 온 운이기 때문에 내가 이동할 그 자리에는 나에 대한 대우가 확실하다, 혹은 자격을 금방 얻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미일주 분들은 이직하고 이사가 결정될 만한 좋은 운이 되겠다. 물론 금이 강하던가 목이 강할수록 훨씬 더 긍정적이고요. 이게 만약에 저지르는 에너지가 약하게 되면은 갈등하다가 끝날 확률이 커요. 근데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아마 하반기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결정이 될 것이다. 상반기에 굉장히 동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충미충이 돼서 변화하게 된다. 이론에서는 바뀌고 싶다. 그냥 아무 문제 없어도 그냥 움직이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살이 커져서 이렇게 인성으로 잘 소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개축일주. 개축은 정말 큰일 안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별 큰일 안 생겨요. 여기는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따져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좀 걸리는 거는 수가 이미 개축일주 자체가 그 축토에 붙들려 있는 형태인데
하나가 더 오고 심지어 금까지 달고 왔죠. 자, 그러면은 식상으로 나가는 게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개축일주는. 왜냐면은 마음속으로는 천번 만번 이직을 했는데 이럴 땐 이직도 잘 안 돼요. 개미일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직을 해요. 내년 같은 운에. 근데 개축일주는 그냥 인성으로 머무르는 형태의 운이 왔기 때문에 이런 운에서는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요. 이직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요. 편관이 또 왔으니까 갈등은 일어났잖아요. 어쨌든 다른 직이 들어왔잖아요. 자기한테. 그래도 이동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목이 사주에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만약에 사주에 목이 강한 개축일주라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변화를 하거나 이 운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지고요. 목이 없는 사주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가능성이 커요. 거의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운에 가깝다. 대신에 목이 없는 사주들은 이민년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목이 없는 개축일주는 이민년에 수생목이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 인목으로 축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도 강해지고요. 겁재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개축일주는 답답한 운입니다. 대신에 목이 강한 개축일주는 아마 내년에 다른 변화를 시도하게 될 거예요. 시도하게 될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참고 견디는 운이에요. 참고 견뎌야 된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또 참으라고요? 또 참아야 돼요. 경자 신축, 참고 인내하는 운으로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별일 없고요. 화가 발달한 개축일주라면은 뭐 만약에 투자 같은 거 그런 거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축토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면은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테크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조심스러운 운이 왔다. 보수적이고 수성하는 형태의 재테크를 하셔야 된다. 화가 있는 개축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화가 축토에 화생토가 일어나고 그리고 축은 신금을 꺼내놨고요. 사유축에 유금은 빠져있지만은 유금을 대신하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화는 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기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가합이라는 용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삼합은 아니지만 가합이라서 사화가 금을 키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제는 활용하는 재가 아니에요. 활용하는 재는 편재를 활용해요, 우리는. 그래서 편재의 재는 재테크 하기에 좋죠. 가만히 놀리지 않잖아요. 돈도 일을 해야지 왜 돈은 놀고 나는 일을 해야 돼? 라는 마인드는 대부분 편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편재다. 근데 얘는 생지잖아요. 생지이기 때문에 정재지만 편재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형태가 강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살 운이 오니까 축토가 사화를 끌고 가죠. 자, 그러면은 개사일주는 틀림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만드는 운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편관을 달고 오면은 보통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정관이 있다. 만약에 사주에 정재와 정관이 있다? 죽어도 빚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관이에요. 근데 과감하게 빚 끝까지 거 한번 져보지, 편관이에요. 그래서 편관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더라도 항상 리스크가 동반돼 있고요. 그거를 감당할 각오를 해요. 그게 이제 정관과 편관의 차이인 거고, 정재가 그렇게 나갔으니까 만약에 사주에 관이 없거나 정관만 쓰던 사람이라면 오랜만에 조금 모험을 해볼 만한 운이 들어온 거예요. 개사일주는. 개사일주뿐만이 아니더라도 화가 있는 개수라면은 신축년에 재테크에 미칠 수 있는, 오랜만에 미칠 수 있는 좋은 운이 되겠죠. 이미 지금 미쳐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코스피 난리 났잖아요. 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운이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목이 필요합니다. 왜? 목이 화를 지원해주고 리스크를, 이 목이 리스크를 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 목이 없는 개사일주라면 리스크 조절을 안 하고 무모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목이 있으면요, 잘하는 게 이제 손절이라던가 익절이라던가 이런 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리스크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만큼 벌었으니까 됐다, 이제 그만 나오자. 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목이 없으면은 이만큼 됐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더 하다가 추락하죠. 이제 주가가 빼야 되는데 하다가 마이너스 나죠. 리스크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목이 없으면은. 그래서 목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쓸만한 좋은 운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목이 없다면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거랑 같거든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요, 편인의 문서 형태로 이렇게 자산 증식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런 운은 삼합적 구조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일어나요. 가치 상승이 나서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좋은 운이에요. 개사일주 사화 정제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삶을 한 단계, 삶의 질을 올린다.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편인은 행복이에요. 항상 꿈꾸는 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개사일주는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운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사일주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를 인성으로 꺼내서 확인하는 운이기 때문에 대체로 공인된 자산 증식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모일주처럼 지출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모일주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저 사화는 직접적으로 신금을 만드는 에너지로 지원 사격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이 돼요. 이모일주처럼 빠져나가서 탈을 일으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개사일주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사일주는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이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고요. 개묘일주는 식신이라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중심의 사주인 거고요. 식신이 묘로 되어 있으니까 몸을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민일주는 정신적인 형태의 식신이라고 한다면은 개묘일주는 틀림없는 몸의 형태의 식신이 되겠다. 자, 근데 이렇게 수생목을 하던 개묘일주가 편인 눈이 왔네요. 편관이 와서 식신을 붙드네요. 자, 그래서 이런 데 조심해야 되는 게 편인 도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습도 가중이 되죠. 습한 상태의 편인 도식이다. 제가 아까 편인이 자기 검열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개묘일주가 특히나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있죠. 자, 편인 도식이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뭘 하더라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검열을 해서요. 긍정적이라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수정하니까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편인 도식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대체로 이제 슬럼프나 공황장애로 가요. 만약에 개묘일주인데 운동선수다. 그러면은 내년에 슬럼프가 와요. 프로게이머인데 개묘일주다. 슬럼프 오죠. 자기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죠. 마음에 안 드는데 수정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엔터테인먼트를 하거나 연예인이거나 뭐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갑자기 유튜버다. 그러면은 갑자기 휴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달간 쉬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운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식신은 출력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출력을 하는데 꼬여요. 꼬인다. 내 생각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꼬여서 나가요. 말실수도 하게 되고요. 삑사리도 나고요. 노래를 하는데 막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휘두르면 다 맞았는데 야구선수가 이제는 똑같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생각한 대로 에너지가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습을 동반한 도시이기 때문에요.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게 개묘일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운은 아니죠, 어떻게 봐도.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죠. 습을 해결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습을 해결하는 게 병화나 사화 또는 이제 조토, 술토나 미토가 있으면은 일단 습이 해결되니까 우울증으로 빠지지는 않겠다. 병화나 사화 같은 게 또 있으면 목생화를 하니까 슬럼프를 극복하죠.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하면 더 강한 에너지를 내기도 해요. 더 강한 에너지를 내서 그전보다 훨씬 잘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주에 이런 운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자가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개묘일주인데 온통 금이다. 굉장한 힘든 그런 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편인도식의 문제가 그냥 그런 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건강 문제까지 연결이 돼요. 편인도식은 건강 문제까지 있겠다. 식신이니까 몸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요. 만약에 이런 안전장치마저 없으면요 무작정 운동하시면 돼요. 엄청 뛰세요. 그냥 나가서 숨 헐떡거릴 때까지 뛰고 마라톤도 하고 뭐 철인 3종 경기를 나가도 되고 아니면 실내에서 사이클이라도 타고 땀을 흘리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대부분의 우울증은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요. 목이 많으면은 목이 많아도 극복하려고는 할 텐데 결정적으로 화가 있어야 확실한 극복이 돼요. 목이 많다. 뭐 을목 같은 게 나와 벗어는 나겠는데 그래도 출력의 문제는 동반이 돼요. 갑목 같은 게 있으면 극복을 하겠죠. 어쨌든 화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검열, 도식, 마음에 안 든다, 공황, 뭐 출력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사주에 화가 없으면요. 옆에 화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화가 있는 사람 옆에 두면은 그런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받으니까. 자, 축토와 해수가 만났습니다. 개해일주는 사실 신축년이 큰 문제가 없어요. 가장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가 왕해서 제가 신축년은 수가 왕하면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임자일주는 자축 합이 되고 임자 자체가 흐르는 수가 아니라 깊은 형태의 깊은 저수지 같은 수라서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수라서 신축년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개해는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는 수가 왕한 형태예요. 그래서 모든 60갑자 중에서 가장 문제없는 일주를 딱 하나 꼽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개해 일주를 얘기할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개해 일주의 신축월이다.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할까? 일단은 속도 문제가 있어요. 유속이 느려지죠? 제 아무리 개해 일주더라도 신축년은 답답하다. 답답한 운이에요, 그냥. 심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럴 때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해요. 신축년이 왔을 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집안에 가만히 못 있을 것 같고 밖으로 나가고 싶고 이런데 그렇게 하려면 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해 일주는 목이 잘 되어 있을수록 이 운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써요. 그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요. 정말 심심함이 그게 다가래야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목의 에너지거든요. 이 축의 에너지가 그렇게 갈무리를 시켜주고 목의 에너지는 튀어나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신축년에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 뭔가 새로운 취미를 개발한다던가 뭐 새로운 자격을 획득한다던가 뭐 새로운 활동을 이어나간다던가 이런 운들이 돼요.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흘러갈 거라고요.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답답한 상태로 끝나게 될 거예요. 사주에서 목생화가 중심인지 금생수가 중심인지 그걸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십성으로만 얘기하면요. 살이 들어와서 겁재를 조절하고 있고요. 인성까지 달고 있죠. 만약에 토가 강한 사람이라면 내년에 어떠한 임시직이 주어진다. 개일주는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주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이런 신축년이 오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겠죠. 별 문제 없이 흘러갈 겁니다. 개해일주는. 그 살에 인성이 온 거라서요. 겁재들하고의 관계 변화는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슈가 되는 걸 하나 딱 찍으라고 하면은 인간 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의도치 않은 관계들이 연결되거나 인간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 인간 정리가 되거나 평생 만나볼까 말까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하고 섞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운이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일간들 특히 개수일주들은 편인이 들어온 것 때문에 자기 검열 자기를 돌아보고 특히 이제 이 살을 달고 와서 과거를 정리하는 형태 과거를 마무리하는 형태의 검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운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기록을 하는 것도 좋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일기 형태, 자서전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쓰이는 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건강 조심해야 되고 살인 상생이니까 건강 조심해야 되는 거고 좀 리스크가 커지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재테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던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들은 리스크가 동반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신축년 자체가요 어쨌든 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화는 과거예요. 과거 금에게 화 토에게 화 화는 해왔던 것들 그런 과거지사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고요. 과거에 있는 것을 끌어와서 사건으로 드러나거나 그것을 확인하거나 해서 새로운 마디를 형성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신축년에 확 잘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준비하는 운에 가깝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답답한 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신축년 운세 한 달 정도 걸쳐서 한 신축년 운세가 마무리 됐고요. 제가 뭐 신축년 운세를 했지만 뭐 많잖아요. 이제 유튜브에 명리학을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뭐 혼돈의 도가니탕이 돼버렸는데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물론 저는 듣지 않아요. 저는 아직 편인 아직 신축년이 아니니까 뭐 신축년 가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알아듣는 얘기고 내가 맞다고 생각이 된 거를 이렇게 내 걸로 습득하면 돼요. 저랑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흐름에 딱 부합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저랑 주파수가 안 맞으면 내가 하는 거에 반대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또 주파수가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